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세계인공지능 바둑대회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성룡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딥젠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역전이 됐는데요. 네. 어제 그 바둑리그가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진행을 못해드렸는데 사실 그 저희가 마칠 때 정도에는 너무 그 대만의 CGI가 예. 예, 승리가 그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딥젠고가 마지막에 역전을 했어요. 근데 역전하는 과정에서 CGI가 좀 끝내기 에서 너무 이제 그 미스를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은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 대국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딥젠고와 중국의 쿵제 구단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쿵제 구단이 오늘은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한 팀. 네. 그리고 상대도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한 팀. 이렇게 해서 페어로 뒀어요. 네. 근데 오늘 두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승을 딥젠고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딥젠고는 이제 두고요. 인간 쿵제죠. 예, 쿵제 선수는 그 이번에 참가했던 그 인공지능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쿵제 선수는 중국 선수니까. 그렇죠. 예, 중국이 그 인공지능 네 팀이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팀 중에서 선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제일 세다고 하는 게 파인아트니까 네. 파인아트를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외로 준우승을 한 CGI 대만 프로그램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대만이 우승하면 굉장히 약오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는데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화 타이페이 자체를 또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그 거기까지 다 선택의 폭을 넣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생각이 좀 나름일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쿵제 선수는 대만의 CGI를 이번에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과연 그 이런 상황이거든요. 쿵제 선수가 이제 두다가 조금 이제 자기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 돼요. 네. 그러면 자기 옆에는 CGI가 똑같이 두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승률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굉장히 미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거냐면 내가 뒀는데 승률 그래프가 갑자기 45가 돼 있으면 그렇죠. 좀 뭐 이상하잖아요. 압박감이 있을 것 압박감 같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내 감으로 줘야 되는데 그냥 내 감과 관계없이 아, 너 지금 바둑이 나빠. 이래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옆에 그냥 바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승률 그래프도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두었는데 그 딥젠고 뒀다. 그러면 다음에 둘 착점도 CGI가 찍어줘요. 그렇죠. CGI는 이렇게 둘 거라고. 근데 쿵제는 거기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둘 참고를 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 협업이 과연 좋은 효과를 발휘할지 안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면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령 네. 그냥 CGI가 두면 딥젠고도 이길 것 같은데 괜히 쿵제가 껴가지고 지는 경우. 이게 이제 좀 이상하죠. 쿵제 구단 입장에서는 오늘 부담이 큰데요. 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게 나온다잖아요. 예. 근데 자율주행차들만 다니면은 사고가 안 나는데 네. 인간이 핸들 잡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쿵제 선수가 끼어서 네.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인공지능이 협업이 좀 나은 건지는. 거지. 오늘 받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CGI가 어제 딥젠고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내용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쿵제 구단이 CGI를 고른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막판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딥젠고가 어떻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바둑판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면을 먼저 좀 들어가야 될 것 근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는요. 네. 오히려 프로기사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이 역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네. 그거는 생각이 또 나름인데 예. 일단 프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프로들도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예. 이제 상황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 장면에서 이곳을 이제 이렇게 따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해설 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냥 이 두텁다고 보고 둔 건지 네. 그게 좀 저도 이게 좀 의아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왜 따냈는지가 나와요. 네. 그 오류죠. 어떻게 보면 오류인데 정상적으로 끝내기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장면 한번 바둑판 한번 보십시오. 예. 바둑판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를 두는 게 선수예요. 네, 잡아야겠네요. 네, 그럼 여기가 다 선수예요, 이렇게. 네. 근데 어제 여기 제가 요 장면을, 요쪽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단수 치면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으면 다 잡힌다고 예, 말씀을 요거는, 해주셨죠. 이거는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 두 점을 잡느냐 마느냐를 보는 네. 건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끼우면요. 예. 이렇게는 못 떠요, 그죠? 이렇게 뒀다가는 이렇게 이어서 이제 양쪽 예. 맛보기가 되네요. 지금 여길 둬서 다 잡는 게 있네. 아, 그렇네요. 이게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 수가 없는 거죠. 백은 둘 수 있는 수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면 네. 이거는 여길 두면 단수 치고 촉촉수네요. 이거 따내자니 그러면 또? 이렇게 둬서 아, 선수로 끊기네요. 잡히죠. 그런데 네. 이제 단수 치고 있고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아~ 백이 오고 하나는 따냈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한 집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두 점은 잡았어요. 근데 이게 몇 집이냐면 하나 두 그러니까 이게 네 집이잖아요. 그렇죠. 잡았으니까 네 집에 여기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인데 네. 여기 끼워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곱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곱 집을 선수로 잡을 수가 있는데 한 집을 손해를 봤으니까 여섯 집짜리죠. 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제 제가 저도 이제 못 본 수인데 이게 보니까 더 좋은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그냥 가만히 두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 손해를 예. 안 보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예. 맥점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오히려 좋은 수예요. 가만히 지금. 두는 수가. 일단 여기를 못 두네요, 똑같이. 그걸 끼워가지고요. 네, 잡혀요, 단수를 그냥. 치어도. 이었을 때 아, 맛보기니까. 맛보기네요. 잡히죠. 네, 그러면 결국 똑같이 여길 둬야 되나요? 그렇게 두면 이제 여기를 찌릅니다. 아, 그러면 또 촉촉수로 그럼 여기 촉촉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못 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이 둬야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네. 둬야죠. 그럼 이걸 끊으면 네. 여기서 여길 넣어줄 필요 없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몇 집이냐면 아까 전에 이 일곱 집인데 하나를 안 붙여줬으니까 네. 그냥 일곱 집이 된 거네요. 예, 선수를 일곱 집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따낸 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두 집짜리입니다. 이 두 집짜리. 왜냐면 네. 요거 한 집하고 요거 한 집이니까 조금 두 집에 약간 더 클 수는 네.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걸려 있으니까. 예, 뭐 굳이 따지면 세 집. 예. 그런데 이건 후수 세 집이에요. 네. 선수가 아니에요. 네. 이게 막는 게 컸죠. 예, 이게 이렇게 실전에서 됐어요.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네, 집계산 예, 잠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여기만 세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흙이 막혔다고 치면 요 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요만큼 세면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요 돌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네. 이게 일곱 집이죠. 선수 일곱 집. 그러니까 여기 일곱 집하고 여기 일곱 집을 날린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세 집은 벌었어요. 네. 그러면 11집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 바둑이 나중에 11집이 아니고 어떻게 손해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흙이 굉장히 바둑이 유리했는데 일단 이걸 따냈습니다. 근데 이 네. 따낸 수에 대한 착각이 나와요. 좀 이따. 이게 운이 없으려니까. 그게 지려면 꼭 예. 그 지는 한 길로 걷게 되죠. 이게 운이 없으려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당연히 이걸 선수로 잡는 예. 걸 계산을 했는데 지금 바둑판에서요. 둘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마지막 남은 끝내기가 일곱 집짜리인 거예요. 다 뒀어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끝내기가 세 집만이에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일곱 집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짜리를 마지막에 백에 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열한 집을 손해본 거랑 네. 똑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열한 집에 이제 선우수만 바뀐 건데 선수가 지금 권리가 뭐 여섯 집, 일곱 집짜리가 있으면 이제 차이가 좁혀지는데 그렇죠. 세 집 미만이니까 좁혀지지가 않아요. 아, 마지막 큰 끝내기를 선수로 네. 하고 백이 뒀군요. 근데 어떤 착각을 했냐면 네.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를 집어요. 네. 이건 제가 어제 설명을 좀 이건 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이제 끝내기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따냈을 때 어떤 착각이냐면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착각했다는 게 좀 믿어지진 않는데 이걸 잡을 수 있다고 예. 착각을 한 건가요? 이렇게 둔 거예요. 아, 실제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두니까 이걸 짓지 못하잖아요. 네. 먹여쳐서 양단수가 되죠. 따내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태주니까 이미 아까 전에 11집에다가 요 두 집 붙였으니까 네. 13집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걸 두고 여길 찔러요. 네, 맞고. 네,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하나 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꼼수를 하나 써요. 이렇게 찝어요. 네. 여기서 아이 신나 이걸 뒀다가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두고 이거 맛보기랑 보태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꼼수도 써요. 그러니까 흔들긴가요? 예, 이렇게 이어요 그냥. 네.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두고 네, 원래는 두고 따내면 이렇게 있는 게 선수잖아요. 네, 여기를 받고 받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꼼수를 써요. 네. 예. 여기를 예. 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예. 잡으면 이거는 뭐 당연히 돌리니까 네, 돌려서 예. 끊기네요.
아, 유명한 맥인데요. 사실 뭐 꼼수 하기도 그렇고 이걸 모르냐 그렇기도 그런데 이렇게 두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걸 둔 순간에 두집 손해봤어요. 왜냐면 여길 두면 원래는 여길 두면 여기 두고 예. 여기 두면 또 둬야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네. 두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게 두고 이거 선수가 둬야 안 되죠. 되네요. 그러면 백이 나중에 요거 끝내기 하면 한집 손해? 네. 하나 붙여줬으니까 두집 손해. 그래서 나중에 손해를 보는데 여기 7집, 여기 7집이니까 7집. 네. 14집에다가 요거 여기 2집 2집. 16집, 18집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 따냈으니까 3집 득봤죠. 네. 그래서 총 15집을 손해봐서 역전당해요. 사실 끝내기가요. 예. 딱 정말 요거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 근데 저도 사실 이수를 못 봐가지고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끼우는 걸로 봤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끼우면 이제 요거는 6집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6집득인데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요건 한 정수예요. 집 차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좀더 예. 존수고요. 그리고 요거 두고 요거 막으면 아니 뭐 이것도 미리 해놔도 돼요. 이거 네. 해놓고 이거 두면 그냥 게임 셋이에요. 그냥 둘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예, 더둘 데가 없는데 요거를 절묘하게 요 3집짜리를 뒀다가 요거 선수 당하고 요거 당하고 수안 나고. 수안 나고 여기 또 손해보고 여기도 또 꼼수 쓰다가 또두집 손해보고 야 그리고 요런 꼼수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면서 봤어요 사실 네.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계속 그래도 끝난 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야 이걸 두는데 야 인공지능도 꼼수를 쓰는구나 야 이건 진짜 꼼수예요 이게 얼핏 네. 보시면 당연히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 이렇게 쳐서 이어야 이어야 될때 되니까. 따내면은 이게 또 선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을 또이 둬야 되니까. 모양에서 이렇게 양다수 쳐야 되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쳐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면 3집 나니까 엄청나게 득이죠. 네. 아마 요거 했으면 이미 역전됐어요. 워낙 그 전에 바둑이 흙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끝내기에서 오류가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지다가 이제 네. 역전이 됐는데요. 이런 확률은 너무 참 이제 드물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네. 정도로 나올 수 없는 그 확률의 그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끝까지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또 내용이 저희의 입장에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점도 있었고 바둑 리그가 또 생방송으로 이어져야 됐었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바둑은 CGI가 사실 초반에는 고전하다가 이쪽이 이제 그 어떻게 횡재를 했죠? 뭐 네. 이렇게 횡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면서 예, 일본의 딥젠고가 예, 결국 우승을 하고 예, 오늘 특별 대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8강전에서 한국의 돌바람을 이기고 올라간 일본의 딥젠고가 결국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돌바람 좀 8강에 머물러서 아쉽긴 했는데, 아, 역시 좀 강자를 좀 일찍 만났던 것이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돌바람 입장에서는 딥젠고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8강에 진출했습니다만 아주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오히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되고 일본의 딥젠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 사실 알파고 이후에 여러 대회에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보이질 못했어요 사실. 네. 그런데 드디어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저력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그 투자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좀 빛을 발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1회 중신증권의 세계 인공지능 바둑 오픈전 인공지능끼리의 대결에서는 일본의 이제 딥젠고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특별 이벤트 대국이 이제 중국 쿵쥐의 구단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네. 아, 이 중국 쿵쥐의 구단 굉장히 좀 좋은 컨디션을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인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구리 구단도 같이 갔고요. 예, 네. 뭐 중국의 그 유명한 기사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요번 그 인공지능 바둑 때 말고 그 앞서서 바둑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내몽고죠, 저기가. 이제 내몽고에서 10일간 지금 그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대회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하루는
뭐 최고 잘 두는 아마추어 기사들 두고요. 또 하루는 저녁에 하는데 술을 마신 사람만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예,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그 음주대국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음주 시합. 뭐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꼭 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사배라고 돼 있어서 대체 한자로 써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뭔가 했더니 예, 이게 보니까 그 네. 시니어 여성들. 예. 그러니까 그 아줌마 대회라고 해야죠. 그렇죠. 아줌마 대회도 네. 있고 뭐 각양각색의 대회 있어요. 아홉 주 바둑 대회도 있고 뭐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바둑 그 캐치프레이드가 바둑의 불모지에 바둑을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티벳에서 자꾸 바둑 대회랍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몽고에서 하거든요. 네. 그 초원에서 바둑 둘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 네.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지금 이제 바둑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기획을 했는데 IGF라고 이제 세계 그 바둑 기구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그 올해는 이제 중국에서 맡고 있는데 그 회장 단위죠. 예. 그 회장이신 그 중국 그 회장이 요번에 이 대회 스폰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규모를 전부 다그 회장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통이 크게 기부를 하셨는데 뭐 그렇네요. 10일간 내내 바둑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바둑 대회고 오늘은 인공지능과 그 인간 간의 대결입니다.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쿵제구단이 CGI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용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처음에요, 이 방송을 할 때, 쿵제가 무조건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네. 했어요. 왜 그러냐면, CGI가 그냥둬도 만만찮을 텐데, 네. 그거 보고 드는데 그거 봐도 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CGI가 혼자 두면 이길 것 같은데, 쿵제가 오히려. 껴서, 괜히 바둑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네. 이미 그 사람의 수준을 좀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고수끼리 두면 상관이 없는데, 네. 고수하고 조금 이렇게 되면, 그냥 믿고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다가 보면은 그 의견이 영 아닌 게 서로 그 많잖습니까? 의견들이 충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가령, 그러니까 예. 5단이 있고 3단이 있는데, 가령. 5단이 계속 두면 5단 같이 두는데 그렇죠. 5단하고 3단하고 협업을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쿵제가 불리한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5단끼리 두더라도 사실은 기풍이 다르면 상당히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수 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또한 가지인데 하여간에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네. 굉장히 불리하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네. 쿵제구단은 아직 본인이 그 인공지능과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래요? 그래서 쿵제구단이 그래도 좀 자기 의견대로 둬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쿵제 선수가 결국은 자기만의 바둑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CGI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네네. 더질것 같은데요? 예, 과연 내용이 실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수순 따라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딥젠고가 흑입니다. 예. 바둑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오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어요. 네. 우리 시간으로 9시, 중국 시간으로 10시. 예. 예. 반대군요. 그렇죠. 반대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 예. 여기 누구야? 제가 키보드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예. 예, 33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쪽을 놓습니다. 공제구단이 날일자로 받았고요. 걸쳐갔죠? 예,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예. 나오는데요. 이 붙이는 수는 요즘 많이 두니까요. 네. 올라설 수밖에 예. 없고요. 이세 칸을 벌리는 게 한때 많이 뒀었어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 춘 구단이 예, 맞습니다. 세계대회 할때 정말 많이 나왔다고 싶었는데 네. 한 20년 전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의견이 많았냐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빠지는 수법에 대한 연구도 많았고요. 그렇죠. 예, 양쪽 넘어가는 수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수도 참 연구가 많이 네. 됐었고요.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되는 그런 수예요. 근데 이걸 두고 여길 둘때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이 늘었어요. 예, 그렇죠. 늘고 뭐 이렇게 네. 두면 예,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게 이제 실리가 짭짤하다는 거예요, 네. 원래. 예,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예. 최근에 한 1년 전부터인가요?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이걸 젖힙니다. 네, 예, 끊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느는 걸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두려고, 예, 뒀었죠. 그래서 이제 젖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쳐요.
그냥 버리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눌러 막는 걸 많이 둬요. 근데 이게 어느 장면에서 많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와요. 젖히고. 예, 젖히고. 이게 이제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잡습니다. 네, 다가왔을 예, 이렇게 있을 때, 때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와요. 네. 똑같은데 여길 두고 붙이고 예전에 다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걸 젖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치고 있고 때 이제 이렇게 막고 네. 보면 이제 이게 꽉 치봤는데 이런 네. 형태일 때 많이 나와요. 화점일 때. 그렇죠, 유도력. 예, 이렇게 해서 두텁게 두려고. 네. 그럼 이 형태하고 이 형태는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그 같은 겁니다. 사실은. 맥락이 같네요. 그렇죠. 네, 딱 구부러져 있는 이 네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 보통 바둑을 어느 정도 두시면 같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바둑에서도 이 형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실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실 기본적으로.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들어가고 좀 내려서는 그렇죠. 이쪽을 선호하죠.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두는 걸로 봐서는 이게 또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수가 뭐냐면 이렇게 두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밑으로 두면 예, 이거는 이렇게 눌러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보다 더 좋은 것이 이거는 끊어놓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도를 그러니까, 보태주지 예.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면 이걸 반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아예 없죠. 네. 들어왔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는 수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두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전에 이렇게 안 될까요? 예, 실전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백이 손을 빼면 노림이 있나요? 아, 요렇게 두면요. 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 형태에서 이제 만약에 안 둔다. 네. 이제 백이 만약 안 뒀어요. 네. 백이 안 두면 흙이 이렇게 내려 빠질 때 응수가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이거 있잖니. 아, 이면 여기 덧칭이 너무 아프고요. 이렇게 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고요. 네, 봐주실 따내고. 때. 그럼 역시 여기를 이렇게 늘었을 때 네. 완벽하게 못 살아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냥 백이 살려고 하면 이렇게 두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면 살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걸 당하고 있고 이걸 두고 맞고 그리고 이제 이걸 둘 때 이걸 아, 이건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죠. 쌈채 뜨고 살았네요. 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흙이 자체로 이거 젖혀 있는 것 자체로 너무 끝내기가 큽니다. 네. 물론 백이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공짜로 당하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후수더라도 예. 이곳은 실전처럼 받아두는 것이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받았죠. 네. 이거를 안 받고 둔다는 것은 흙한테 거의 이걸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그럼 백이 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끊어가지고요. 네, 잡고 잡을 때 이렇게 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원래 조금 약한 돌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단수로 압박이 되면서 약한 게 없어져요. 그렇네요. 요석이 단수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전도 역시 늘어두었고요. 네, 늘어두는 게 정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가왔죠. 네, 다가왔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론이 거의 이러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모양이 될 때는 원래 어지간하면 백이... 벌리라는 네, 거예요. 한 번 더 두라는 거죠. 뭐 조금 예. 짜게 두는 사람은 이렇게 두고, 네. 예. 그러니까 집이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둬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 뭐 정수라고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도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뭘 지켜야 됩니다. 네.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두시는 게 이제. 거의 정수라고 저한테 가르치셨는데 네. 나중에 저도 이렇게 두다가 보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풍의 차이라고 저희가 예.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안 뒀을 때 가장 좋은 수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다가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안 받으면 날 일자를 뒀을 때 이제 뒷문이 열려 있어서 예, 실속이 없네요. 백이 곤마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뭐 뒷맛도 없고 집도 지키고 깨끗하다는 네. 건데 이렇게 둬서 이렇게 머리를 세워주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붙이는 수 초보자분들에게 그 절대 네. 두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수인데 그렇습니다. 홍제 고단이 뒀습니다. 뭐 일명 보리 선수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보리 선수가 뭐냐면요. 돈데 보리가 이제 쌀밥은 예.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리는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둬봐야 그냥 이제 네.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를 하기는 했지만 별로 이득이 없다는 뜻이군요. 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리 선수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딱 저희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인공지능은 너무 많이 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형태를 그렇게 압하지 않는다는 네. 거. 네. 예.
그래서 이 쿵제 구단과 CGI 팀이 이수를 선택을 했고, 예, 날짜를 날짜도 좋습니다. 굳혔습니다. 이수가 쿵제 구단이 선택해서 둔 수인지 CGI를 참고를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워낙 인공지능이 많이 드니까요. 근데 막상 또둘 데도 없어요. 그건 그래요. 안 두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둔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흑이 너무 적극적으로 예, 바둑을 짜게 되나요? 뭔가 돌이 이렇게 있으면 좀 나은데 기분이 안 좋네요. 뭔가 한두집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둔것 같고. 맞습니다. 없고요. 여기서 이제 여지없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 하나 두고 굳히고. 예, 좀 적게 네, 벌렸어요. 그렇죠. 적게 벌렸는데 어깨를 접었는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2집 3점만 해도 좋잖아요. 네. 상태가 모양이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요. 아마 인공지능 바둑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여기 뒀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여기 두지 네. 않았을까. 뭐 최철환 구단 같은 사람만 이렇게 좀 많이 가는 거. 그렇죠. 예,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깨 짚는 거는 이 상황에서도 어깨 짚는 게 맞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정답인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 예, 정말 요즘 이 어깨 짚는 수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예. 이 수를 지금 봤습니다만 보고도 믿기지가 야, 예, 않아요. 보고도 다시 내가 두면 여기 둘까? 이 장면에서는 안둘것 같아. 이수가요, 근데 자칫 또 프로기사들 생각에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좀 귀를 굳혀주는 느낌이 약간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돌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두면 이제 3, 3이 거의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안둘것 같은데 그냥 아무 때나 두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이쪽 두터움과 뭔가 좀 호응을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 건 있죠. 왜냐면 네. 다음에 여기만 붙이면 이게 아주 그럴싸합니다, 모양은.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백도 사실 이런 데를 굉장히 두고 싶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쪽을 예, 나와야 될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근데 여긴 두질 않고 네. 여기로 왔습니다.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사실상. 똑같이 날일자로 올라와 있는 곳을 다가섰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붙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과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예.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타인데요. 여기는 불순물이 하나 꼈어요. 뭐가 꼈냐면 여기 돌이 이수? 하나, 예, 이게 하나 빠져가지고 네. 여기 집이 안 되잖아요. 이미 집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둬봐야 어차피 여기 나중에 두면 집이 안 되는 모양을 이런 걸 해줄 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맞아도 한마디로. 아프지 예. 않다. 그냥 연결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네. 예, 왔는데. 협공을 하니까 예, 붙였어요. 붙였죠. 예, 붙였는데 이제 보통 그래도 날일자인데 네. 지금 날일자를 두면 이건 무조건 이쪽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흑은 예. 계속 외세를 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두 점은 원래 이게 없으면 큰데요. 네.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이제 두니까 이제 이걸 붙였어요. 예, 네. 붙였고 여기서도 아예 이걸 위로 뒀거든요. 그렇죠. 치받으면 이렇게 내려 빠질 때 네. 여기서 자세가 안 나와요. 이게 지키는 자세가 양 아니죠. 이것도 찝혀서 안 되고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렇게 두면 네. 요거도 있지만 일단 여기 찍을 때 대책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거 막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거는 뭐 예. 너무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상하잖아요. 큰일 예, 큰일 나네요.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가 안 보이니까 다음 한 수가 안 보여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치받질 않고 그래서 호구자리로 예, 그래서 들어버렸군요. 버리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네. 이거 두고. 젖히고 그리고 끊고 맞았죠. 네. 계속 막아서 버리는 작전, 사석 작전을 택합니다. 덮게 두는 거죠. 네. 치고요. 네, 치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데, 재밌는 장면이 예. 여기서 나왔죠. 이제 축이 안 되니까 일단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느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단수 치고 둘때 키워서 이제 버리는 네. 건데요. 이게 절대 선수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뒀다. 그럼 이건 찌르고, 단수 치고. 막으면, 막으면 예, 이거는 백의 수상전 안 되겠죠. 네. 절대 선수기 때문에 사실 백이 이게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축이 안 된다고. 그렇죠. 뭐, 사실 이기만 해도 이어만 주면은 네. 득이라고 보는 거 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당장 안 잡혔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절대 선수로 했으니까 이걸 두고 네, 또 나갈 때또 이런 거 치고 나가고 그리고 막 이런 걸 두면 키워놓는 거네요. 그렇죠. 받을 때 이제는
커가지고 너무 많이 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사실은. 불안한데요. 예, 사실은 그런 장면인데 백이 일단 나가서 뭔가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흑은 그게 싫어가지고 빠진 겁니다, 여기서. 이수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령 뭐 다르켜줬어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초반이라 패감 없네요. 그렇죠. 패감 없으니까 이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둬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면 당장 패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이 걸 때 흙이 먼저 따내니까요. 그렇죠. 한 네. 패감이 없어요. 두면 따내서 따내니까 백이 패감 쓸 때가 없죠. 그리고 여기보다 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없으니까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전에 여기를 끊어야만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게 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걸 따내는 게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돌의 위치가 그냥 호구 치면은 여기서 이걸 늘고 이걸 두고 백이 여기를 집어넣어줄 리가 없죠. 네. 또 하나는 백이 여기서 이걸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내기도 너무 차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내려 빠지는 게 정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디테일에 강하다. 아, 네. 예, 아주 디테일에 강하다. 인공지능들이 이런 곳이 빈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끊고 네. 잡고 이제 이렇게 되고 예, 결과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하나 예. 약간 코미디 같은 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인공지능 뭐 그전에 인공지능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거예요. 네. 인공지능은 이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사활이 약하다고 했어요. 끝내기 네. 하고 오히려 그게 제일 강할 줄 알았는데 약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이없는 수가 나옵니다. 이걸 둬서 찝혀가지고 그냥 잡혔어요. 엄청난 손해죠. 네, 이걸 땡이에요, 이걸로. 그냥 잡혀버린 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선수가 네. 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양을 갖다가 이거 둬서 땡. 그냥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것과 비교했을 때 집으로도 그냥 한 집 손해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 보태줬고 이수 못 치고요. 예. 네. 물론 뭐 여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이거 없다고 쳐도 한 집은 그냥 손해본 거예요. 네. 최악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잡히는 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최근에 있어요. 아, 있어요. 전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있어요. 예. 아, 네. 예, 저희 팀 선수예요. 바둑리그. 아, 저. 예. 예.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정말 저번 주군요. 저번 주에 아, 이원영 선수가 네. 저희 팀 선수인데. 아, 이원영 선수 사활 워낙 강한 기사라서 이런 거 착각할 만한 기사가 아닌데요. 이창석 선수하고 노는데 네.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바둑이 엄청 좋았어요. 네. 그 이원영 선수가 거의 그 승률 그래프는 네. 한 65대 35 정도 유지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잡히면서 35로 변했어요.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원영 선수 이거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감독님께 지금 매우 매우 혼이 나네요. 지금 제가 이때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네. 야 세상에 야 바둑리그 선수라는 사람이 야 이런 사활을 착각을 해가지고. 아유. 예, 그냥 꽁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얼마나 열받. 이거보다 더 망했어요. 망하는데. 아, 근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예. 착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아,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냥 네. 간단하게. 아. 이렇게 되면 살았다고 본 거죠. 네. 예, 찌르는 걸 모르고. 그렇죠. 찌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걸. 착각하기 예. 좋긴 하네요. 네. 너무 착각 안 할 모양이죠, 프로 입장에서는. 이걸 착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저는 이원영 네. 프로 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활이 네. 재밌는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렇게 두면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예. 가만히 미는 게 좋은 수고요. 탄력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가만히 들어가는 수가 좋은 그렇습니다. 수군요. 이제 이렇게 두면은,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잡힙니다. 네. 흙이 만약에 못 넘어가게 젖히면, 예. 네,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선수가 네. 되는데 바로 잡히네요. 마찬가지로 늘어도 여기를 두면 네, 똑같네요. 빠질 여기를 때 못 두는 못 거죠. 둬요. 두면은 이제 양자충이에요. 네. 자충 잡히죠. 네. 그래서 흙이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언뜻 보기에는 이제 좋은 수 같이 보여요. 네, 맥점 같아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딱 사네요. 그렇죠. 이거 예. 잃으면 안 되고 이렇게도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급소 같이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꼭 산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예. 네. 이원영 된 거예요. 예, 이원영 프로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면 아, 이원영 예. 프로가 근데 사활이 워낙 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잡힌 겁니다. 어쩌다가 예. 이게 TV 바둑이고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아무튼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아무튼 네. 야, 참 세상에
어? 세계대 8강 간 사람이 이걸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잡혔어요. 근데 예. 지금 이바둑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온 건데 물론 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랑 여기랑 네. 똑같은 맥락이듯이 이걸 두고 이걸 잡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원영 선수 이 딥젠고를 원망해야 될까요? 쿵지를 원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바둑을 네. 오늘 만약 먼저 봤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바둑을 뒀다 하면 이원영 선수가 질 일이 없었죠. 절대 질 예. 일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집쟁구는 못 봤나 봐요. 이원영 선수 바둑을. 미처 입력이 안 돼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예. 아, 대회 출전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집쟁구도 이원영 선수 바둑 봤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렇죠. 예.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에 그냥 잡혔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 바둑을 이렇게 좀 보다가 이걸 딱 실수한 걸 보고 아, 이 특성이 그렇잖아요. 네. 실수하면 그다음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못 둘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또 잘 둬요. 갑자기. 네, 갑자기 예. 잘 둬요. 예, 딥젠고 여기를 이제 어깨를 짚습니다. 이원현 선수도 앞으로 잘 둘 거예요. 네. 워낙 잘 두는 기사고요. 예.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아, 이원영 선수 지금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을 것 같네요. 네. 자, 붙이고. 예. 젖히고. 예, 일단 수단을 좀 강구했죠. 그래, 이제 끊었는데요. 네. 사실 뭐 거기서 수내려고 둔 건 아니고요. 맛을 좀 남겨놓는 예, 건가요? 두터우니까 이제 맛을 좀 남겨놓은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버리는 작전 자체가 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게 좀 오게티인데. 네. 이게 좀 오게티인데. 요 그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려 빠진 수가 역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수였네요. 그래서 이제 요 바둑 자체는 지금 바둑은 여기서 실수한 게 한 집 실수한 거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흙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텁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밀어 올렸죠. 그렇습니다. 밀어 올리니까 이제 늘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주로 많이 생각하는 수가 보통 이렇게 씌우는 모자. 겁니다. 예, 네. 모자예요. 네. 이 이제 바로 붙이는 거잖아요. 네. 한 칸 위로 가는 걸 모자라 그러는데 저희가 예. 모자 씌움이라 그러는데 요 모자 씌움은 원래 그 일본에 그 본인 방을 구현패했던 그 다카가와 구단이 아주 좋아해서 예. 이 다카가와의 그 모자 씌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 모자 씌움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게 되는데 네. 어깨를 짚는 건데요. 여기랑 사실 비슷해요. 따지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맥락인데 차이가 있다면 밀어 올렸을 때 저희는 거의 여기서 이렇게 두들기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두점머리 두드리는 형태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두점머리는 뭔가 두들기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두들기는 건 줄 네. 알았는데 이렇게 피합니다. 약간. 예, 비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엔 좀 이렇게 두면 저희 입장에서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네, 했는데요. 느슨하다는 거죠. 네. 여기를 네. 아, 네. 두지 않고요. 여기를 이제 하나를 먼저 딴 데를 뒀죠. 여기를 뒀는데 이제 형세 판단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그냥 백의 집을 한번 살펴. 백은 예. 이제 집이 확실하니까요. 거의 열 집. 뭐 정확히 열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 집이라고 치고.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 이건 뭐 확정 집이에요. 나중에 여기 찌르는 게 선수니까. 그렇죠. 빠질 데가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여덟 집이니까 열아홉,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집입니다. 다른 네. 자리가 아니니까. 서른세 집에다가 열 집이니까 마흔세 집이 지금 확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열다섯은 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 오, 십오. 삼삼이 없어졌으니까요. 예, 예. 요거는 네. 집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3에 58은 확정이고 여기가 그래도 좀 100이 뭔가 집이 불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100은 60은 넘을 것 같고 네. 덤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형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령 이건 이런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선수라고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재밌는 건데 네. 이거를 경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 이런 정도 선으로 네. 대략. 예. 요 정도를 흑한테 집을 주면은 백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그냥 요 모양인데 그냥 네. 가령 요 모양이에요. 네. 근데 흑 집을 요 선까지는 네. 흑 집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를 얘기하면
백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 정도는 흙을 많이 쳐준 거예요, 아니면 적게 쳐준 거예요? 사실 흙의 두터움으로만 보면은 많이 쳐준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이게 상작각 형태로 약간 집이 나니까 기분은 안 좋네요. 아, 박스 형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박스 형태니까. 자, 그러면 여기만 한번 세보죠. 네. 이렇게 됐다고 치고 한번 세볼게요, 제가. 이게 다 잡은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집이에요. 요 열 집입니다. 여기 치면 안 됩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6, 27, 30, 34, 35, 36, 37, 40, 42, 43, 44, 48, 쉬운, 쉬운둘, 쉬운셋에 60세, 65네요. 아, 65. 그리고 여기 6집 크네요. 있죠. 네. 71. 71. 여기는 뭐 집이 아직 아니니까. 네. 71이 이렇게 되면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160은 나 있죠. 그렇죠. 60은 나 있고 약간의 가능성과 여기 같이 가능성이 있고 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정도 집 내줘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짓는 동안 백도 그럼 조금 적당히 삭감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아직도 흙이 두터워 보여서 그러신데 이렇게 집이 되려면 여기를 백이 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백돌 차례 딱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갑자기 백이 엄청 좋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흙이 너무 열받으네요. 약해 보이니까. 네. 그래서 막상 백이 요 정도 집을 내주고 둔다고 할 때 흙은 집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네.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고 지킬 수 없는 정도까지만 딱 삭감을 가면 되는 거네요.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삭감을 갈 때는 저 정도 집은 내가 내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되면 커 보여요. 네. 네, 내 집 많은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남의 집은 되게 커 보여.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시죠. 그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케이스인데 그렇죠. 사실 이만큼 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백이 안 나빠요. 백이 곳곳에 집이 많아요. 가령 이런 데만 두면 얼마나 좋아요. 네. 바둑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백이 좋은데 여기서 흥재가 어디 가냐면 이만큼 갔어요. 좀 이거는, 많이 갔나요? 이건 뭐냐면 네. 그냥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제 예를 한번 보세요. 흥재는 네, 이 정도를 들어서. 원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뭐 여기 이렇게 숫자가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를 원한 건데 너무 심하죠. 이렇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아까 폭으로 해도 지금 흙이 안 지킬 텐데 더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이에요. 무리를 했군요. 아니 뭐 무리라기보다는 본인은 자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 쿵재의 욕심이 이 문제가 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과연 이 욕심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세계인공지능 바둑대회 일본 딥젠고와 그리고 중국 쿵지의 구단 참고하는 프로그램은 중화타이페이의 CGI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어제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굉장히 빠르게 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은 쿵지의 구단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쿵지의 구단은 봉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점심시간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쿵재 선수가 사람이다 보니까 쿵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고프면 바둑 못 두죠. 그럼요.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 시합인데 바둑 두다가 밥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실 제한 시간이 그렇게 긴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점심 시간 없이 조금 시간 조정을 해서 사실 계속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을 하는 또 협업 관계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점심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점심 시간은 사실 옛날에 그 스포츠가 아닐 때 일본에서 워낙 장시간에 바둑을 두니까 식사를 안 하고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틀 거리 바둑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사실 요즘 시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봐도 또다 말고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갔다 보면 그때 막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충분히 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의 거의 모든 시합들이 점심시간을 없애는 네.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점심시간을 없애는 추세죠. 추세입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이 바둑은 뭐 이벤트 대국이고 또 특별히 무슨 뭐 부정행위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점심시간을 두는 것 같고 네. 또 이 바둑을 관람 오신 분들이 많대요. 네. 팬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점심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네. 분들은 정말 많이 지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이제 2시 정도부터 예, 콩제 구단과 이 딥젠고의 바둑이 이제 속개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그 네. 수순들을 계속해서 변화도를 살펴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중앙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뭔가 흙집이 크게 날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삭감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는 참 어렵잖아요. 아,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그러니까. 없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타이밍 잡기.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실전에. 실전에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네. 흥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시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봤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갈 수, 뭐 다 다양하셨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프로들은. 프로들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걸 최대한 챙기고. 막 이렇게 다른 데 계속 두나요?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보다는요. 전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네. 여기를 하나 일단 챙겨두면 네. 아까 이게 33집이었어요. 예. 빠질 데가 없거든요. 아, 여기가 확실히. 그럼 43집이에요. 네. 그럼 여기가 몇 집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둘에 15집이니까 27, 26, 29, 30. 33집 났어요. 그럼 이게 33집이고 이게 33집이네요. 네. 요거랑 똑같네요. 네. 66? 76. 76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집을 네. 많이 지어 놓는 거군요. 여기서 그 우리 한혜원 프로는 흙으로 여기를 붙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은 적당히 지킬 거예요. 어렵네요. 이게 어렵네요.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프로들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공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프로들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예. 일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아예 니 맘대로 해. 아, 이거 어렵네요. 네. 아,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네. 뭐 여기를 붙여서 아예 완전히 넓혀야 네. 되는 건지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속옵니다만 완빵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만 가든가 네. 반만 가든가 아니면 여기 갈 여기를 수도 막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좋네 거기. 여기도 이렇게 예, 꽤 에워싸는 느낌이라 이렇게 되죠. 네,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딱 씌우고 네. 네. 이렇게 여기 안 두겠지만요. 네. 네,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어려운데요, 근데. 근데 이게 해보 이게 이게 두고 보니까 네. 두고 보니까 좀 아, 거기가 더 좋아 보이네요. 겁나시죠? 이거 못 들어볼 것 같은데. 저도 여기가 제일 일감으로 예, 떠오르네요. 이거 뭐하러 했지 이거 진짜? 굳이 선택을 한다면요. 예, 아 이거 차이 큰데요. 예, 이거 뭐하러 했지? 선수가 되는 게. 안 했으면 좀 좋아요. 예.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집 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거 잡으러 가는 바둑 좋아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쿵제 네. 선택은 예. 여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정도 가도 사실 안 지킬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지킬 것 같아요, 이거. 네. 아까 이제 저희가 개관을 해봤지만 이렇게 바짝 집을 지어도. 네, 이거 안 지킬 것 같아요. 늘도. 네. 그냥 아까 이렇게만 계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둬도 그렇게 안 지킬 것 같거든요. 흙이 완전히 좋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차피 안 지킬 것 같으면은 굳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안 지킬 것 같으면 이렇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더 뒤로 가도 되잖아요. 네. 뭐 영원히 뒤로 갈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지키겠죠, 이제. 네. 근데 이제 딱 그 갈등 생길 만큼. 갈등 생길 만큼만 가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뭘 사더라도 물건값 깎을 때도. 그렇죠. 아줌마가 콩나물 1,000원 부르면 한 900원 불러야지 이게 성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것 같다가 500원 부르면 아줌마 인상 확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가면 네.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적당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상 쓰게 딱 생겼어요. 네. 뭐 거의 1,000원 불렀더니 300원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느낌이... 흔들도 안 하잖아요. 예. 네. 이게 미는 자체가 좋습니다. 이쪽에 맛도 있고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받아서 네. 이제 버티기로 나가면 진짜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이 정도 들어가도 지금
어떨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살지 말지 걱정이 네.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잡으러 가겠는데요. 아직 잡으러 안 갔어요. 아, 이걸 못 뒀죠, 이걸. 이걸 못 둔 네, 거죠. 떨려서 못 겁이 뒀죠. 나서. 네, 떨려서 네. 못 뒀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예, 교환을 해 놓고 제가 요거를 보고 네. 요걸 보고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예. 이 수가 너무 지금 뜬금없는 수예요. 이 수가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나빠요. 제가 네. 볼 때는. 왜 타이밍이 나쁘냐면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이걸 두고 만약에 가령 지금 상황은 사실 원래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받아야 되는 건데. 보통이라면 받는데요. 예, 보통이라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선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을 수밖에 예,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붙여서 네. 뭔가 돌이 이런데 이렇게 올 때 여지를 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걸 선수를 해서 뭔가 활용을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예. 뭐 또 이렇게 또 듣고. 빠져나가고 이런 여지를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당장 안 받는다, 아, 흑이 당장 안 받는다고 해도 네.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지금 갈 수 없는 그렇죠. 장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젖혀놓고, 이걸 젖혀놓고 네, 여기를 늘었죠. 이제 늘었던 건데 이걸 하나 하니까 네.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더 두터워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쿵제가 이거를 쿵제가 뒀을까? 아니면 CGI가 한번 수도 있어요. 응수타진을. 네. 그러니까 에이. 쿵제가 만약 뒀다면 쿵제 사람은 저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CGI는 저걸 둬서 뭔가를 다음 수를 탁 이렇게 하는 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이런 미지수를 잘 알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근데 쿵제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반대로 말하면 쿵제가 답답하니까 이게 그냥 한번 아니, 프로들의 보통 느낌 네. 있잖아요. 잘 모르겠을 때는 이상한 데부터 건드려 보잖아요. 예, 응수타진.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 이거 궁금하네요. 이게 콩지의 예. 자의로 예, 생각만으로 둔 순지 CGI를 참고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 시간이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되는 네. 그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쿵지한테 이거는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CGI가 이렇게 두는 걸 참고한 거냐, 뭐 그리고 만약 당신이 뒀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물어봐줘야 되는데, 예. 저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예, 안 되는 걸 하고요. 예. 예. 여기를 일단 잡으러 왔다는 것은 이제는 준비가 됐다. 이제. 여기서 손 뺀 건 너 정말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는요. 지금 뭐 백이 귀에서 사는 정도는 그냥 내준다는 아, 건 거죠? 거죠. 여기 네.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 한번. 예. 사실 크긴 큰데. 예, 이렇게 해볼까요? 맞고 따내는 따내고. 건데. 커요 사실은. 네. 근데 아마 100% 잡히나 봐요. 아. 네, 여기 이렇게 치받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요거 두고. 단수 맛이 있으니까. 네. 저 같으면 이렇게만 해놓고 그 손 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폐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데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린다고 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 봐요. 삭감을. 네, 이건 이렇게 씌워서. 네. 이만큼이니까. 아. 근데 감이 안 오셨습니까? 이만큼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만큼 살았는데 이만큼이 생기네요. 네, 이만큼이 네. 과연 이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대충 감이 한번 따져볼까요? 그냥 대충. 예. 경계선을 항상. 예. 경계선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이런 할까요? 정도로 맞게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네, 이렇게 됐다 치고. 요 정도. 이런 정도 선을 만들.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세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저희가 주물르지만 사실은 예. 그렇죠. 곳곳의 집들을 예. 어차피 계산해서 빼야 하나, 되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네요. 요건 이렇게 살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하고. 예. 열 칸이에요. 하나, 둘, 네, 셋, 넷, 열 다섯, 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칸이죠? 50집에. 그럼 이렇게는 50집에. 여기 하나씩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0집이에요. 여기까지. 네. 50집,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이네요. 네. 여기가 아까 여섯 집 있었죠. 예. 여기 빠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거의 100집. 네. 33이었죠. 예. 3, 4, 3, 5, 3, 6, 3, 7, 3, 8, 3, 9, 40, 41, 42, 43. 43이고 이게 두다 보면 집이라고 보고. 15, 58, 60, 70, 80.
흙은 백집 아니었습니까? 백집입니다. 아, 이건 안 되네. 차이 많이 나네요. 이건 뭐 하나 많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를 살질 못했네요. 예, 이걸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산다는 건 네.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럼 이 응수타진이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길 놓는데 네. 그냥 잡히면 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귀한 거. 그러니까 여기 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길 네. 가고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이쪽은 중요하지가 않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살자 나왔는데 네. 못 살면 졌습니다. 이미. 예. 이미 지금 못 살면 졌어요. 결국은 중앙사활이 승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거 이게 과예요. 깊네요. 예, 이거 이렇게까지 예.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둑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 둬서 이거 맞아가지고 사활이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 된 거는 이미 바둑이 좀 나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뭐냐면 그 풍주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들어가서 못 살면 졌다 어차피. 아. 아예 바둑을 좀 비관한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미 나쁘다 바둑이 이렇게 생각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쿵제 구단이 또 아주 낙관파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두고 아, 네. 배째세요. 아, 있잖아요. 우리 배째나 전략 있잖아요. 어차피 사활이 승부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겁나요 인간은.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둬서 살아버리면 집이 없으니까 네. 얼마나 겁나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감정에 휘둘리질 않죠. 예, 계속 잡으러 갑니다. 야,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노골적인 수인데 네. 무조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행마가요. 예, 그러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흙은 하다가 여차하면 이걸 젖히고요. 끊을 때 이런 게 다 선수예요. 이게 여기 사활이 걸리니까. 네. 근데 여기가 되게 두터워요. 그렇죠. 그래서 백여기 집 모양이 날 데가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나가도 멀어요. 멀어요. 여기랑 연결될 것 같지가 연결될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예. 그 씌우니까 붙였습니다. 네, 젖히고 네, 늘고. 늘고 이제 늘었는데 역시나 멀죠? 네. 아직도 멀어요. 흙돌은 예. 또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이제 응수를 불렀습니다. 네. 끊고 여긴 뭐 안 될 수가 없네요. 전략을 바꿔서 네. 이거는 뭐 여차면 살려줘 주고 두겠다. 아까 저희가 이게 33집까지 봤었잖아요. 네. 최대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전은 느니까 늘고 있고 어, 살았네요. 이걸 간 순간에 이제 33집은 고사하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네, 젖히는 거거든요. 네. 끝나요? 끊어야 되죠. 예, 네, 그러면 이걸 치고 있고 예, 호구 치고. 네. 그렇죠? 호구 치면은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네 집 나고 백은 하나 둘 아니 하나 두 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열세 집이니까 네 집 빼면 아홉 집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33 집이었던 게 9 집으로 주는 거니까 24 집이 빵꾸 나잖아요. 딱 펑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개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어, 보통 이 프로들이 공격을 하다가 변신도 할 수 있게끔 항상 두 가지 길을 좀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선수죠. 받아야 되는 게 선수라예요. 네, 이런 식이 결국 돼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예.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선수로 살았네요. 예, 집이 크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하다가 여차하면은 안 잡아도 돼요. 안 잡고 그냥 다시 여기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돌아가면은 여기가 지금 아홉 집밖에 안 난 거니까 네. 43이니까요. 마흔둘에다가 쉬운둘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돌아가도 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개가가 되네요. 네, 좀 안정적으로 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젖히고. 네, 실전에 젖히고. 되젖혔죠? 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네, 잡고 환격으로 잡고 단수까지 확실하게 쳤습니다. 어, 이것까지 연결을 아예 해두네요. 예, 근데 이게요 자체로 네. 여기를 두면서 여기 집 모양이 아예 없어졌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나요? 아직도 멀어요. 아... 여기가 멀어요. 멀면 흙은 일단 아직도 잡으러 가는 거면서 집으로 왕창 득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지금 흙이 흐름이 예 아주 잘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묘한데 딥젠고가 어제 CGI랑 둘 때는 그렇게 잘 두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하고 두니까 왜 이렇게 잘 두죠?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요. 인공지능들끼리 두면은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아주 센 느낌이 잘안 들고요. 그렇죠, 그냥. 프로 기사화만 두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네. 아, 내가 더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프로가 인공지능하고 1대1로 두니까 이게 참 세네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왜참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어제는 분명히 이길 것 같았는데, 네. 느낌이. 오늘 보니까 또 엄청 센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말 인공지능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사람하고 둘 때만 세게 두시나요? 그런가요?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 아무튼 참 예.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끼리는 그 이렇게 두다 보면 인공지능인 걸 서로 알아보는 건지, 예, 참 궁금하네요. 또 그러다 보고 뛰었더니 역시 이게 좀 간격이 넓어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네. 봐도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아주 직선적으로 잡으려는 거 아닌데 계속 조금씩 포인트 올리잖아요. 압박이 계속 되면서 점수도 계속 뺏기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사활하고 간격씩 이기잖아요. 네. 지금 봐도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도 보시면 아직 살지도 네.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게 압박이 네. 계속 찔러오는 거죠. 심해요, 일단. 짚고. 예. 그러니까 실리도 챙기면서 모양도 다 정비하면서. 그럼요. 지금 그리고 뭔가 계속 아. 휴가 포인트 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눈이 확실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집도 없고, 예. 여기서 이제, 이쪽 어디를 여기를 뒀나요? 이제 잡았어요. 아, 이제 이걸 잡아요? 개가로 가겠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제 안 예.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아직 이게 못 살았다는 얘기고, 이쪽이랑 약간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100이 그러면 지금 살자고 해야 됩니다. 이 그렇죠. 상황에서. 붙는데. 네. 여길 붙였죠. 있거든요. 이제는 이게 젖히면 끊겠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를 여기를 끊어서. 들여다보세요. 네. 이걸 이어야 두면 되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변신이죠, 완전히. 그러네요. 여기를 딱 끊으면. 이걸 두면 이렇게 되고, 물론 이쪽은 좀 닫혀요. 네. 닫히는데 여기가. 흙이 그냥 이런 정도 나갔다고 치면, 이걸 두면 네. 봤죠? 그러면 100이 가령 뭐 끊기지도 않지만 뭐 어떻게 여기 뒀다. 네. 그럼 이게 이만큼 다 들어갔는데, 아까와 비교하시면 아까 저희가 집에서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원래 나도 100에 둘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여기가 다 집이었죠. 그때는 백의 집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보다 집이 반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흙이 좋겠죠. 그렇네요. 이건 안 세봐도 흙이 좋다는 걸 그냥 알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데가 변한 데가 없거든요. 흙집은 다른 데, 여기 오히려 늘었고요. 예. 백은 여기서 집이 좀 늘어봐야 뭐몇집 될까 말까고, 네. 흙이 여기 또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세봐도 흙이 좋은 거니까 네. 백이 이렇게 못 두고, 아, 여기 챙겨둔 것이 정말 네, 컸네요.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붙이니까 늘었죠. 그러니까 또 밀고, 네. 그러니까 또 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미는데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사활하고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붙여서 예,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이쪽을, 바뀌질 예, 않네요, 이건. 다 정리를 하네요. 하고, 이것도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예, 들여다봤죠, 이거는 이제. 또 두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아주 여기를 막았, 이건 이제 끝내기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흙집이 꽤자 보세요. 커졌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뒀어요. 네. 근데 막상 말이에요. 지금 실전에서 여기를 늘었는데, 그리고 여기를 단수치고, 꽉이었죠? 이걸 이어서 지금 네. 점심시간입니다. 예. 점심시간인데 백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손을 뺐잖아요. 흙이 이런 거 네네네. 안 두고 사실 잡으러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계속 손을 뺐단 말이에요. 손을 뺐는데도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확실한 거 이거 반눈밖에 없죠? 네, 지금 그거 두면 네. 이걸 두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찌르고요. 네. 이걸 두면 지금 못 살았습니다.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여기 집이 안 나네요. 그거 좀 이거 끊어가지고요. 예. 지금 제가 볼때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딥젠구가 이거 안 맞고 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뒀는데도 위험하잖아요. 손을 뺐는데도 백이 네. 살기가 쉽지 근데 않네요. 이미 바둑이, 근데 이게 지금 잡으러 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바둑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은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흙둘 차례란 말이에요. 흙은 그냥 이런 거 젖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도 예, 그냥 두면, 이거 이제 이겨 봐 있다는 보세요. 뜻이군요. 이 모양인데, 이게 네. 33집. 계속 33집이에요, 이건. 여기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다고 정리했다고 볼까요? 치죠, 그냥. 네, 이렇게 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네, 백이 있고. 그러면, 이거 네, 막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되겠죠? 이건 아낄 필요가 없겠네. 네. 이렇게 되고. 백이 젖히고 있고.
그러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집이에요. 17집. 그럼 이것까지 딱 50이네요. 네. 60이에요. 60. 62라고 봐야 돼요. 두 집 나누니까. 네. 62. 그럼 흑집을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볼게요, 제가. 네. 여기는 이렇게 막히는 거고.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네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이 47이에요. 네. 48, 49, 50, 51, 52, 53이에요. 예.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이에요. 아. 70집. 근데 100도 아까 많이 나지 않습니까? 60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데? 의외로 미세하네요. 예, 예. 그냥 예. 개가루만 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한데. 네. 그러면 승률 그래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100이 네. 뭔가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사는 방향을 요거를 지금 찍고 둔 걸로 봤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찍지 않고 이쪽을 지금 나가가지고 만약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이 나쁘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면. 승부수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흙이 오히려 잡으러 가서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될 걸 갖다가 승부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계속 좀 손을 뺐던 것이 오히려 바로 잡으러 갔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쿵제가 점심 먹을 동안에 냉정하게 좀 생각을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믿든가 아니면 CGI를 믿든가. 그래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쪽 어디 추천합니다. 아... 뭐 이런 거. 네. 만약에 여기를 부시면서 살면 쿵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두고. 근데 여기 지금 안 되면 이거. 아, 그러니까 바로 찝힐까 봐. 네. 찝히는 순간에 한 집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게 조금 걱정은 네. 됩니다. 그 약간 여기 막은 게 그거 보험 든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요거 백돌이 네. 왔을 때 약간 보완을 해놓은 네. 거군요. 그런 거 보험 들어놓는 의미도 있어요. 네. 요게 막은 게 단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사활과도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찝고 이걸 있게 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사실 아까 집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흙이 약간 유리할까 말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런 의미도 약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추측입니다. 물론 네, 추측입니다. 콩재는 자기 옆에 CGI가 승률 그래프가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만 편합니까? 계속 그래프가 계속 아니죠. 계속 자꾸 하향을 그리면 하향을 가면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안 나빠 보이는데 계속 그래프가 낮게 내려가면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이 상황이 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김성현 구단도 좀 인공지능과 대국을 좀 펼쳐보고 싶다 이런 공식적으로 좀 그런 예.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예. 그 많았죠.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망신 나갈까봐. 망신 나갈까봐 이제 못하는 거고. 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 망신 나가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 스승님은 항상 우상이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네. 그냥 해설이나 하겠습니다. 자, 네. 아직 점심 시간이 아직. 아, 네, 속개는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2시가 지났는데요, 한국 네. 시간으로 진행이 근데 수순 진행이 예 아직 중국 아직. 쪽에서 전송이 되어서 온 게 없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예측을 좀 해봐야 네. 되는데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 이건 돌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는 있고요. 네, 여기 두고 여기까지 두어진 상황이죠. 예, 돌은 여기까지. 여기를 찝는 순간에 원래 집이 날 곳이 아예 없어지고요. 네. 이걸 둔다고 해서 지금 흙이 뭐 손해 본 게 없어요. 네. 이게 뭐 악수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못 잡게 되면 이쪽에 끝내기는 좀 손해니까. 네. 가급적이면 안 두고 싶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두고 싶죠 오히려 나중에. 네. 그런데 백은 둘 수 있으려면 지금밖에 없어요 찬스가. 지금 이걸 두고 있고. 이렇게 둬야지만이 지금 살 수 있는 찬스예요. 네. 네. 근데 이 찬스를 놓치면 이제 기회는 영원히 없거든요. 흙이 바로 찝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백이 과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쪽 어딜 둬서 뭐 타겟 자신감을 갖고 둘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제 떨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건데.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비웃었는데 여기 이원영 선수 이게 이렇게 채워지면 말이에요. 예. 좀 달라지나요? 여기가 채워지면 여기 사활이? 사활이 뭔가 좀 달라진 것 어.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 백도 확실치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뭔가 네.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느낌만 끼우는 것만 그런가요? 해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여기가 그러니까 돌이 이게 사활을 하다 보면 이쪽을 두다 보면, 두다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밀다가 그렇죠. 꽉 채워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식으로. 되면 네. 제가 딱 이제 이거 왔는데요. 엄청 맥전 예, 같은데요? 여기가 뭔가 있을 네. 것 같네요. 이쪽을 먼저 두다가 두나요? 여기 두면 이렇게. 예, 딱 끊어가지고 아. 이건 끝내기만 해도 너무 커가지고 네. 딱 걸렸고요.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이게 내려 빠지는 게 선수가 되면은 뭐 무조건 살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퍼즐 오. 맞추기인데 여기 내려 빠지게 선수가 되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아까처럼 여기 똑같이 둬야 될 여길 때 두더라도, 아, 네. 이게 빠지면 뭐 바로 네. 살아있는 그냥 거니까요. 살았네요. 여기 받아야 된다면, 빠지면 살았죠. 뛰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돌이 살았네. 놓이면 되는 거죠? 야, 네. 이걸 또 보고 뒀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보여지면서 이 한집손해가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기는 거다. 그러네요. 이게 다 있었을까요? 글쎄요.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뛰면 사나요, 근데? 이거 잘못 산것 같은데. 살았죠? 살았나요? 그러네요. 여기, 네, 치중하면. 아, 그럼 여기도 살았네요. 살았죠, 여기 여기서. 뜨면 살았네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네, 뜨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죠? 이거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살았을 살았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일선이 선수가 되면 예. 사니까 이쪽 공백과 상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소설인데, 사실 아까 전에 여기 둔 거는 몇 수예요, 이게? 근데, 55수인데, 네. 그때 55, 이미 이걸 읽었나요? 백수 이후를? 네. 고수들은 한 백수가 읽기도 한다고 하죠. 하죠. 백수 네. 정도는. 아니, 뭐, 한혜원 프로도 백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제 맘대로 쓸기로는 예, 충분히 끝까지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백수 앞을 내다본 건데 이게 예. 예. 그야말로 이게 이제 야 외길 수순으로 읽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건 이제 소설은 소설이네. 왜냐면 원래 이렇게 선수인 건데 그렇죠. 어차피 선수니까 네. 이건 착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야 하여간에 다음 수루가 저는 여기를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안 두면 너무 잡힌 것 같아요. 정말 반눈도 없으면 정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승부를 걸려면 네.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뭐 이쪽을 가야 이쪽을 됩니다. 가서. 예, 이쪽으로 가야. 네. 근데 이제 점심이 맛이 없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입맛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점심이. 이제 다른 이벤트 때문에 이제 프로 기사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건네진 못하겠지만 다른 기사들이 혹시 무슨 의견을 제시를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좀될 것도 아니, 같고요. 바둑을 네. 이건 시합이기 때문에요. 바둑을 둘 때는 수에 다른 대한 얘기는 안 수에 하게 대한 얘기는 되죠.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예. 기사들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두니까 좀 다를 거야. 그거는 프로들의 그 상황 자체가 바둑 얘기를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아, 아, 지금 천지. 현지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예. 현지에서. 원래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예. 갔다가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식사를 못하고 궁제구단이 그냥 나왔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점심 없이 둘걸 그랬네요. 그러게요. 어차피 굶을 거였으면 아. 바둑 뜨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식당에서 먹진 못했지만 이제 또 주변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예, 식사를 또 급히 공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바둑은 이제 요 대마가 사느냐 죽느냐 그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네. 근데 이제 분위기는 흑이 원래 이 장면에서도 여기 찍고 바로 잡으러 갈수 있었죠? 있고 그때 막아도 되잖아요. 네. 최하. 그렇죠. 그리고 잡으러 가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왠지 저는 집으로 그냥 둬도 이겼다고 두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쿵제가 이걸 차마 이걸 둬가지고 굳이. 예,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는 거는 그냥 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냉정하게 진짜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네. 예, 막으면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치면은 이건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있고, 사실상 그렇게 되는 있고, 거고
아직도 못 살았죠.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도 나중에 흑손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흑이 돌아오면 이제 좌절이고요. 네, 이쪽이 돌아오면. 돌이 돌면 집으로 한 10집 이상 차이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도 못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계속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네. 뭐 살아있어야 바둑을 두겠는데 못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둘 수가 없고. 네. 사는 동안에 흑은 이제 계속 이런 곳, 이런 곳을 네. 이제 두게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6집, 여길 6집이라고 했는데 집이 늘어요. 이게 자꾸 선수가 돼가지고. 네. 이게 뭐 집이 이미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집을 봤는데 뭐 이렇게 두면 이게 집 다 누른 거잖아요. 훅 불어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다고 가정하고 흙이 최소한으로 제가 집을 계산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건데 네. 흙이 집이 불어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예. 있네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저희가 예, 저희가 살짝 예. 예, 새로 고침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현재서 오는 그 아직 온 게 없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나가고. 예, 저희가 나가고. 나가서 다시 들어와 볼까요? 관점 맞춤으로. 하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아, 진행이 안 됐네요. 예, 진행이 된 게 아직 전송이 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점심 시간이 네.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마 그리고 또 현지 이 식사 관계상 아까 또 식당에도 인파가 밀려들어서 식사를 못했다고 하니 좀 그거만큼 약간 뒤로 시간을 유예해줬을 수도 뭐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아니 공식 시합인데. 아니 자두를 네. 하다가 너무 어? 그러면 하다가 야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좀 이따 둬. 이렇게 할 그럴 정도의 반응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식 시합이라 이제 시간을 지켜서 둬야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 내지는 이제 관전하시는 분들이 또 식사를 또 못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예 그래서 예, 이벤트 축제 대회 관계상 예. 별걸 다 걱정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아닙니다. 이게 축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까지도 또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요즘 한혜원 프로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상상력. 예. 예. 그럼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네.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지금 때를 놓치면 100%면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돌이 손이 왔다. 가령 이쪽으로 왔다. 손이. 네. 그러면 이건 잡으러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두 개 만들 거냐 말 거냐를 정하면 돼요. 이걸 두는 순간에는 뭐 일직선을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건 너무 한 방이 커요. 두는 순간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또 워낙 커서 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 별로 빠질 데가 없어요. 네. 여기도 다 틀어막혔고. 여기도 틀어막혔고. 이제 웬만하면 다 틀어막혀가지고 100%면 안 잡으러 가겠습니까? 잡으러 가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잡으러 네. 가겠죠. 모양이 흙에 공격하면서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시간이 딥젠고는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쿵제가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더 사용했는데 네. 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시간 30분 이상 남았거든요. 많이 썼어도. 그렇습니다. 딥젠고는 지금 저희가 이거 보니까요. 거의 20초에 한 수씩 뜨는 것 같아요. 네. 20초에 한 수씩. 그냥 설정되어 있는 대로 계속 네. 한 점씩 착점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또 프로기사들끼리도 상대방이 시간을 또 너무 안 썼는데 사실 내용이 좀 심하게 밀리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로 남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쪽 사활은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잡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흙이 만약에 둔다면 흙은 여기를 갈 때 집이 이제 백집보다 흙집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흙이 누구의 손이 돌아오는지 예, 정리하느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백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승부를 걸었을 때 잡히는 게 빤한 상황에서는 못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쿵제가 그걸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쿵제 구단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네, 점심 식사를 마친 쿵제 구단 어떤 수를 선택하게 될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